교과서 39페이지의 3번 문제입니다. 다음 극한값을 구하여라. 일단 새끼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미 원에서 했던 거랑 같은 유형인데 일단은 밑이 가장 큰 숫자로 분모 분자를 각각 나눠주면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간단하게 진짜로 이렇게 다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은 얘는 이제 똑같은 숫자니까 약분돼서 1이고, 얘는 x로 묶어줘서 4분의 2니까 2분의 1의 전체 x제곱. 얘 같은 경우에도 1이 나오고, 마이너스 2분의 1x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 어떤 숫자가 있는데, 얘가 0과 1 사이다. 근데 이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얘의 경우에는 이제 0으로 수렴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얘의 값은 1과 1분의 1만 남음으로 정답은 1이 되고,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있는 공식 중에 첫 번째 공식과 유사한데, 첫 번째 공식에서 여기 있는 x에 마이너스 1을 곱해준 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할 때는 여기 x제곱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이제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가 서로 이제 역수관계가 되게 만들어주고, 원래 숫자에서 변함이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다시 마이너스 1제곱을 해줘서 계산을 하면 이 속에 있는 애는 자연상수 2가 되고, 얘를 그대로 옮겨줘서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1제곱은 역수로 바꿔주는 거니까 정답은 2분의 1이 됩니다. 3번 문제는 공식, 여기 있는 이 공식을 보고 하면 되는데, 지금 로그 3에 1 플러스 x죠. 그리고 여기 공식에서는 로그 a 플러스 px에서 로그 a, 이 a라는 숫자 같은 경우에는 ln a분의 1로 바뀌고, 여기 p랑 q는 q분의 p로 바뀌는데, 여기서는 지금 a가 3이고 p는 1, q는 2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ln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따라서 2 ln 3분의 1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마지막 4번은 여기 이 공식대로 하시면 되는데, 일단 A 자리에는 2가 있고 P 자리에는 3이 있고 또 Q 자리에는 3이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ln 2 곱하기 3분의 3. 근데 ln 2는, 아, 얘가 3이 아니고 2네요. 2네요. 그러면 3분의 2로 곱해주는데, ln 2는 고쳐서 얘기해주면 로그 2의 2니까 얘는 1이 되고, 3분의 2로 곱해서 정답은 3분의 2가 됩니다.